얻어둔 이거 정석 투자로 가라. 말은 참 쉽죠.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주식 투자에 위험하다는 것은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입문하는 순간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는 것이가 많고요. 또는 이렇게도 하죠.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에이, 그냥 용돈이나 벌지 뭐. 주식 투자하면 용돈은 번데. 그죠? 용돈 벌라고 딱 들어갔다가 자금을 자꾸 늘립니다. 아유. 한번 어떻게 우연히 먹었어요. 이게 우연히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했는데 갑자기 5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종목을 잘 넣을 때 운이 좋아가지고 500만 원이 500만 원을 벌었네. 이제 눈이 이제 확실히 욕심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제가 동생한테 좋은 종목이니까 사막 콘덴서를 사라. 근데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야, 우리 형님이 이거 사라는데 너 한번 사서 야, 1년만 들고 가봐. 야, 그거 좋은 거야? 아, 좋은 거야. 사봐. 그래서 500만 원 샀대요. 100%가 나갔어요. 아, 이게 웬 떡이야. 얼른 잘라먹었지. 100% 나갔으니까. 500만 원이 투자하는데 세상에 500만 원 주는, 은행 갖다 놓으면 그런 게 줍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사막콘데에서 500만 원을 이때. 이게 이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전문가를 잘 만나야 되는데, 어? 형님 유튜브 들으려니까 안 듣고 이제 딴데 가서 어디 또, 그저 걸려 들었겠죠. 아휴. 아, 이걸 샀으니 이게 2017년에 샀는데 500만 원이 딱 샀더니 세상에 100%가 나가서 이만큼 나가서 돈을 딱 버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잘랐죠. 야, 1년 이상 들고 가라 그랬지. 500만 원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았고. 아, 잘랐는데 떨어지는 척 하더니 또 나가네. 아, 이걸 떨어지면 또 나가네.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런 종목 없냐? 친구한테 이제 전화 온 거죠. 야, 그런 종목 좀 있으면 또좀 한번 줘볼래? 내가 아니야? 야, 그러지 말고 가서 형님 방송 들어. 어? 유튜브라도 들어.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500만 원 뭔지 가서 이제 또 뭐, 그죠? 은퇴자금 받았겠다. 이제 트레이드 한다고 어디 가서 쫓아댕기다가 깡통 나는 거죠. 이런 환상이 불필요한 탐욕과 미련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갈 때는 희망을 걸고 추가 매수하게 돼서 빨리 본전 차리려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본전 찾아야 돼. 내가 팔면 혹시 올라오지 않을까? 내가 팔면 올라오면 어떡해? 그냥 못 파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떨어지는데 계속 죽으러 가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또 올립니다. 아유, 가면서 봐요. 주가 오르는데 확 떨어지면 내돈다 뺏기잖아요. 그러면 얼른 또 떨어지면 팝니다. 수익을 까먹을까봐 팔았더니 더 나가버려. 팔아버렸더니 더 나가고. 반등 와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더 떨어져. 미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떨어지는 종목 왜 사? 더 팔아야지. 자, 그럼 질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자, 내가 포트를 담았습니다. 아,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해요. 포트에 지금 10종목을 담아놨는데, 지금 500만 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럼 팔아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포트에 담은 종목 중에서, 나는 손실 난 종목을 자른다, 그러시는 분은 5번. 아닙니다. 나는 수익 난 종목을 자릅니다. 6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그죠? 손실 난 종목을 자른다, 5번. 수익 난 종목을 자른다, 6번. 솔직히 한번 눌러보세요. 왜안 눌러요? 빨리빨리 눌러야지. 반응이 이렇게 둔해서 어떡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여러분의 잘못된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죠?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500만 원이 지금 포트에 담은 걸 잘라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아들 녀석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대. 5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나는 손실 난 종목을 자른다. 그죠?
5번. 자르면서 아니, 돈이 필요하니까 잘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손실난 종목 자른다. 5번. 수익난 종목 자른다. 6번. 매미 아니지, 그죠? 아, 당연한 거죠. 아니, 좋은 사람,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다. 어떻게 잘라요? 못 자르지. 당연한 거죠. 근데 다, 왜 유료 회원들하고 공부한 회원들만 누르고 다른 사람은 누르지도 않아? 다 어디 갔나? 강의 듣다가? 그죠? 여러분이 뭘 잘못하는지를 알아야 수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갈 때 희망을 걸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본전이 안 왔으니까 절대 못 팝니다. 대부분이 내가 포트에 담은 것 중에서 수익난 종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그건 수익 났잖아. 잘러. 그거 잘라서, 야, 너돈 필요해? 내가 500만 원, 그럼 내가 붙여줄게. 그 500만 원 줍니다. 손실난 종목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팔지. 내가 본전 찾을 때까지. 어떻게 팔어? 지금 자르면 그 손실인데. 아니, 자르면 손실이고, 자르지 않으면 손실 아닌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르면 손실이고, 자르지 않으면 손실 아닌가요? 자, 인생이 모장님한테 그럼 우리 유료원이니까 물어볼게요. 자, 자르면 손실 아니고, 자르지 않으면 손실 아니고, 자르면 손실인가요? 그 말이 맞나요? 자르든 안 자르든 어떻게 손실이잖아요, 이미. 손실은 난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것이 더 떨어질 확률과,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을, 그죠? 어차피 손실이잖아요. 그럼 올라갈 종목을 자르면, 그건 수익 났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참 희한하잖아요, 차트를 보면.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고, 그죠?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자르지 말고 떨어지는 종목을 잘라야 얘가 수익을 더 크게 해주면서 이 손실난 걸 얘가 복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주가는요, 보면 오르는 종목은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종목은 안 자르고 올라가는 종목을 잘라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안 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손실이 커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잘랐으니까 얘는 가는 걸 수익을 차익 실현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고쳐도 수익이 달라져.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비중 축소. 올라가는 종목은요? 그러니까 눈덩이를 우위로 굴려야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 떨어지는 종목은 지가 알아서 그냥 날개, 그냥 굴러가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얘는 떨어질 때 비중을 축소하는 거고, 올라갈 때는 비중을 늘려야 돈이 되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수많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올라갈 때더 가고 떨어질 때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이 걱정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종목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반등해 줄 거야. 아니야, 반등해 줄 거야. 내가 팔면 반등해 줄 건데 내가 팔면 반등해 줄 거라 난 죽어도 못 팔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심리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끝났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관성의 법칙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라가는 종목은 더 들고 가야 되고, 떨어지는 종목을 더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전부 다 거꾸로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뭐라 그런다?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캠 피셔의 아버지, 필리 피셔가
주식시장은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 아,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아, 그걸 몰랐어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음을 주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차트 이거 백날 얘기하면 뭐래.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하냐가 더 중요하지. 제가 뭐 차트 기법이 어떻게 돼서, 뭐 매집이 어떻게 돼서, 그걸 한번 뭐 급등 나가고, 뭐 여러분 그거 미품 뭐, 이런 걸 크게 들고 와서 먹을 수 있어서 부자가 되는 건데. 그죠? 그래, 여러분이, 남들이 생각하는 거고 바르게 생각하구나. 그래, 여러분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과 동업하고 작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잦은 거래보다는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철저한 원칙을 만들고 매수하는 방법을 알고서 기업 가치가 고평가될 때까지 보유하는 배짱과 용기가 필요한 거다. 그죠? 배짱과 용기가 필요한 거다. 주식 투자 성공 여부는 끈질긴 인내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래요? 주식 투자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질문하면 기자가, 예, 그거는 인내심입니다. 홍콩의 최고의 제1부자 리카싱 회장도, 당신이 부자가 되는 원인은, 이유는 뭡니까? 이유요? 예, 인내입니다. 참을성과 인내입니다. 같은 말이죠. 또 당신은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우리 백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이경규 씨가 백선생한테, 백선생 성공에 대한 비밀이 뭡니까? 제가 유튜브를 딱 봤는데 그러더라고, 질문. 아, 그게 당연히 인내지요. 첫 마디가 똑같아요. 똑같이 부자가 되고 똑같이 성공한 사람의 일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이 인내입니다. 참을인자. 참을인자 세 번이면 어떻게 된다? 그죠? 어떻게 된다? 살인도 면한다. 성공 투자의 비밀은? 아, 칼을 갖다가 가슴에다 품고 있어. 그죠? 에? 칼을 가슴에다 품고 있으니까. 그죠? 어머나 고통스러워. 그죠? 그걸 참아내는 거지. 가슴을 콱콱 찌르네. 누가? 칼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공한다. 주가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데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보지도 않으면서 평균 단가만 낮춰서 빨리 본전을 찾고자 급한 마음에 물타기를 서슴없이 한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우량주를 팔아다가 저가 부실주를 대량 매수하고 주식수가 많은 걸 뿌듯하게 생각한다. 뉴스나 TV에 출연한 전문가의 추천과 의견을 들었다도 함부로 주식을 몰빵 매수한다. 주가 차트를 잘 모르면서 신고가가 무서워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고소공포증. 아, 전문가님 역사적 고점 넘어왔네. 무서워요. 팔아야 되나요?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상승하는 주식은 조금만 이익 나서 조정했다 하면 쉽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에?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잘 붙들고 가요. 본전 찾아야 되니까. 아, 전문가님, 나 죽어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은 조금만 이익만 나면 조정했다 하면 그냥 쉽게 팔아버리는 거죠. 에, 조정 들어왔어. 저거. 더 이상 안 갈 거야. 그리고 쓱 잘라버립니다. 현재의 시장 가격에 매수하지 못하고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 시 미리 한계를 정해둔 예약 주문을 즐겨하면서 그리고서 짠돌이 매매라고 자랑합니다. 무슨 짠돌이 매매예요. 하단 가격을 매수하려고 있죠. 밑에다 대놓고 이제나 저제나 사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돈을 벌려는 탐욕에서 과도하게 신용이나 미수, 레버리지를 사용하죠. 이 라임 자산 운영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4,000명의 투자자들을 깡통으로 내몰았습니다. 적절한 종목 선정 기준이 없어서 좋은 정보와 조언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해
중요한 결정을 필요한 순간에 결심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때에 따라서 종목을 제가 우리 위원도 자 솔고바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500% 날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지나요? 손이 안 나가는데? 유료원도 그런데 무료원 더더욱 그렇죠.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요. 아, 내가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수많은 차트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렸는지, 과거에 보면서, 아, 앞으로는 이게 되겠구나. 그럼 이게 여러분의 투자 원칙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3개월 코스에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거 깨우칠 때까지 무려 8년이 걸리더라고요. 8년이 걸리고 수많은 차트를 매일 주말마다 2,000개 차트를 다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도 2,000개 차트를 매일 주말마다 볼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마 드물거려요. 그죠? 저는 매일 주말마다 2,000개 차트를 다 봅니다. 미쳤죠? 그죠? 전문가님 책 언제 나옵니까? 책쓸 시간이 있어야지. 자료는 차고도 넘치는데.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종목분단,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배워야 여러분이 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코스닥 무더기 상패 우려. 이런 종목 추천하면 다 무더기 상패 되는 거예요. 코스닥, 액션, 테라셈, 에스모, 머티리얼, 제이웨이, 뭐 이게 다뭐 파나진, 피엔텔, 와이, 조이맥스, 국순당, 솔거바이, 에스마크. 아휴, 이게 뭡니까 다.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들을 추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KR 모터스도 부실 종목 좋아하면 손실에 눈덩이처럼 커진다. 2대1 감자에 이어서 4대1 감자 또 추가 감자했습니다. 여러분은 싸다고 사면 감자를 탕을 먹어갖고, 그죠? 상한가 간다고 추천받거나 매수하지 말라. 아직도 재무 분석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어리석은 투자자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깡통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 좋은 종목 사면 무슨 일 있나요? 아,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얘는 왜 나가는 거예요? 에? 에코프로비엠? 이거 왜 나가는 거예요? 나 좋은 일 벌렸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또 사라. 제가 유리원들한테 또 사. 걱정하지 말고. 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에? 아, 솔브레인 보면서 더 사. 괜찮으니까. 에? 좋은 기업인데 기업을 믿어야지. 템플턴 안 믿어도 좋으니까. 기업을 믿고 사라. 그, 조금만 나가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해. 올라가는 걸 두려워해. 전문가님, 바닥 종목 없을까요? 전문가님, 바닥 종목 주세요, 바닥 종목. 바닥을 좋아하면 인생도 바닥이 된대잖아요. 아,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지, 뭐. 뭐 자꾸만 바닥을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 종목 좋아했다가, 바닥 종목 샀더니 바닥, 지하실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거기다 감자탕까지 줘. 4대1 감자. 아이, 그놈 부실 종목 사가지고, 씨, 나 아주 깡통.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이, 그걸 깨닫는데 나도 오래 걸렸어요. 한국가스공사.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 사지 말라고. 제가 사갔다가 그냥, 하도 내려가가지고 손절을 했는데 또 조금 남겼더니 그것도 또 떨어져갖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아, 속상합니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리플 달아놨더라고요 그렇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왜요 깡통 내놨거든요 얘가 우량주도 내려가는 종목 샀다가 샀는데 더 떨어지더래 그래서 잘랐대 손절해서 조금 남겼더니 그것도 맞아 또 지하실로 또 내려가더래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제 저기 블로그에 아니 유튜브에 가서 있으면요 실제로 달아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희망의 내리막길 가면 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뭘더 사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지. 그죠?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 무서워도 올라간 종목 사야지. 떨어지는 종목 사가지고 무슨 돈이 돼요? 뭐요?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 10배 이상 나간 거 여기서 또 사가지고 들고 와. 아주 죽으러 갔죠. 싸다고. 아유, 3만 원 같은 것이 15,000이면 50% 세일이잖아. 세일이면 좋은 건가요? 주식은 세일을 좋아하지 마세요. 주식은 더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세일은 명품을 세일할 때 사는 거고요. 주식은 세일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사야 돼요. 더 주고 사야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주고 살수 있나요? 나 이제 더 주고 사겠습니다. 1번. 난 죽어도 더 주고는 못 삽니다. 50% 세일하는 거 삽니다. 2번. 여러분이 더 주고 살수 있어야 돈이 된다니까요. 세일하는 거 사지 마세요. 세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식은 거꾸로 가야 돼요. 역발상으로. 사람들은 자꾸만 더 주고 사는 걸 싫어해요. 그거는 물건 사는 거는 맞지만, 주식시장은 더 주고 사는 게더 좋은 거고, 예? 세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50% 세일.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 오늘 루이비통이 50%, 100만원짜리 50% 세서 50만원 판다는데요. 저줄 서야지. 가만있어 봐. 저거, 쌍둥이 칼을 갖다가 뭐50% 세일한다는데 저거 사야 되겠다. 그죠? 그런 거는 되잖아요. 아, 50도. 그죠?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신라젠. 더 주고 산다고 세상에 이만큼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아니, 상이 안 나가다 갑자기 상이 나오면 이상한 종목이잖아요. 차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니,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1000%가 나갔습니다. 근데 상이 나오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상이 나와요? 팔아먹는 마지막 상한가예요.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여기 가서 사. 또 아주. 추천까지 해. 아주 죽으라고. 에? 이 정도도 차트 공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가서 사요. 그러니까 그냥 코피 터진 거예요. 마지막 상한가? 그래, 마지막 상한가가 뭐예요? 마지막 상한가. 볼까요? 내추럴. 야, 이 선정을 막 가르쳐줘도 되나? 내추럴 엔도텍. 마지막 상한가. 그죠? 마지막 상한가로 나 죽여버렸잖아. 우와. 상장 폐지로 간대, 이제. 뭐 중국에다 백수어를 팔아가지고 뭐 돈을 번다고? 난 본전이니까 4만 5천은 본전이니까 괜찮다고? 다 죽었어, 이제. 절대 근처에 가지도 말라. 그죠? 마지막 상한가 또 있나? 삼목 에스포. 마지막 상한가. 무슨 일이야? 그런데 모르고 신라젠을 갔다가 마지막 상한가도 모르고, 에? 가서 여기 가서 추천 나가가지고 이거 뭐더 간다고 뭐 30만 원 간대나 어쨌대나 무슨 30만 원 그런 게 어디서 이게 1000%가 넘게 날라가는데 무슨 30만 원 받으러 또 갑니까? 그래봐야 박살나서 5천만 원 날라간 거예요. 우리 유령 5천만 원 날려버렸어요. 에휴, 이러면 안 되십니다. 차트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지. 그죠? 또 화려한 상한가에 유혹에 빠져서 뭐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라고요? 연예인이 돈을 벌어주니까 뭐 엄청나다고요? 거다가 8천만 원 몰빵했어요. 아주 그냥 훌륭한 짓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 분석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해요. 현대상선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예? 뭐?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가 정부의 수혜를 받아서 뭐, 정은이끼리 회담 날려가지고 뭐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벌어준다고, 여기다가 더 몰빵시켜가지고 깡통을 만들어버렸어요. 왜 몰빵을 시키는 겁니까? 주식투자 3원칙만 여러분이 알았어도 몰빵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템플턴이 끊임없이 말하는 주식투자 3원칙.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관리의 원칙에. 분산의 원칙만 한 번만 했어도, 비중의 원칙만 지켰어도, 이거 몰빵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몰빵을 했기 때문에 깡통 난 거잖아요. 전문가는 또 몰빵을 시켜. 그죠?
그리고 돈 벌었다고 뭐 가서 무진장 자기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 무진장하더라고. 페이스북에 가서 보니까. 개인들은 전부 다 30명을 깡통 내놓고 가서 무진장 자랑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 분석이 잘못된 거죠. 재무 분석을 여러분이 안 하고 투자라고 전문가가 전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만 지키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뭐 분산의 원칙, 비중의 원칙, 자금 관리. 이 주식투자 3원칙만 지켜도 이런 몰빵을 안 하게 되죠. 전문가가 추천해도 여러분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겨져요. 이기는 거잖아요. 깡통은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3원칙을 지켜라.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사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피터 린치가.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 그러죠? 가치 투자 아버지가.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주식 농부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주식 투자 시선에서. 재무 분석은 아무리 자세히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재무 분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차트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로사님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죠? 리드? 세상에. 라임 자산왕의 펀드 매니저가 이따위 종목이나 추천해가지고 개인들 다 깡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업 가치 감소,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을 갖다가 그죠? 펀드에 담아놓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4천 명의 은퇴 자금을 다 깡통으로 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런 자산 운영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수많은 4천 명다 어떡할 거예요? 가정들 다 파탄시켜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다 노숙자 쉼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제발 영업이익이 시뻘건 종목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잖아요. 영업이익을 못 내고 시뻘건 종목이라는 게 뭐예요? 영업이익은 맨날 적자투성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갖다가 유보율도 마이너스 종목을 추천해놓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감자로 가는 거예요. 감자탕을 먹어버리면 자신의 종목들이 다 감자탕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 가는 거지 뭐. 하지 말라, 제발. 에? 제발 여러분 그런 거 가지 마세요. AI 비트 뭐, 뭐 자기만 아는 정보가 있다고요?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한류 타임즈 완전 깡통. 상장 폐지뿐이 더 가세요. 정말 이번에 보면서 전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진짜 책임감이 엄청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자산 운영의 펀드 매니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해서 저따위 종목만 전부 다 추천했느냐. 부실 종목만 모두 추천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 야, 펀드 매니저 왜 공부한 거야?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여러분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행 믿는다고요? 천만에. 여러분한테 은행은 그 주식 투자 4기 중에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은행 강도가 은행에 하는 서비스는 주식 브로커가 고객에 한 서비스와 같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은행 강도래요. 주식 브로커는요, 여러분의 강도예요. 은행 강도가 왜 있어요? 아, 펀드 매니저 수수료 더 많이 나오니까 라임 자산운용 펀드 계속 강력하게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 네 군데, 증권사 몇 군데, 증권사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은행 또네 군데, 이게 다 뭐예요? 신나게 비싸게 팔아먹었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갖고 다 깡통으로 내몰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강도지. 은행 강도가 고객의 서비스하고 똑같대잖아요.
뭐가? 증권 브로커가 여러분 서비스는 은행 강도가 은행 고객의 서비스 같다. 뭐 똑같은 거죠. 제가 우리 친구가 지점장을 했어요. 야, 너 얘기 좀 해봐라. 뭔데? 내가 은행 30년 다니면서 펀드가 시켜서 돈 벌어준 펀드를 계좌를 본 적이 없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행 가서 펀드를 가입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은행 전문가들은 또 은행가들은 템플턴을 무진장 욕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펀드에 들어가는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펀드 가입하면 안 됩니다. 펀드 전문가들도 난리 났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는 거죠? 봤잖아요. 이 라임 자산 운영, 이 펀드 종목들, 이거 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 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부실 종목이에요. 거래 정지, 전부 부실 종목. 얘는 뭐 하나 나은 게 있나, 이거? 쓰레기 종목들.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내는 종목들,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주식 투자. 주식 투자만 하면 돈 번다고요? 다 부자 만들어준다고요? 1% 뭐 부자 프로젝트라고요? 왜? 10년 10억 만들게 한다고요? 부실 종목 추천했고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을 길은 딱 하나예요.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템플턴 방에 공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겨요. 자, 세 번째. 상승하는 종목을 함부로 자르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상승하는 더 가고, 떨어지는 더 떨어지는 게 이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 상승하는 종목을 잘라버리면, 가는 종목을 자르는 거고,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붙들고 가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매수한 종목이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간의 이익을 뺏길까봐 잠시 조정해도 매도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종목이 상승하는 한 수익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함부로 이미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오를 수 있겠는가? 얼마나 오를지 자기 마음대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뭐죠? 유튜브에서 PBR 3배가 올랐으니까 고평가니까 잘라야 된다. 이게 맞는 정답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과연 저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나한테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하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수익이 더 커지는 거고요.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없는 한 주식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 갈 때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놈을 자르지 말고, 못 가는 놈을 잘라야 되는데, 자꾸 가는 놈을 잘라. 그리고 너무 올랐대, 본인 생각에. 그러고 잘라버려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더 가. 스스로 객관적인 생각으로 매입하는 주식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 소문에 휩쓸리지 마라. 어떤 주식을 매입하고자 할때 먼저 이유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 왜 이걸 매수하는 거지? 이유를 적어봐요. 기업의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보고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싸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네. 난 이건 매수해서 한번 가다 보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무슨 차트가 무슨 뭐 CCI 켜놓고 무슨 뭐 RSI 켜놓고 보조지표 스토캐스트 켜놓고 MACD 켜놓고 OBV 켜놓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볼까요? 남의 의견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다면 자신이 판단한 사실과 추론이 정확히 맞으면 투자하는 것이고 정보가 부족하다면 매매 판단을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급할 게 없어요. 돈은 여러분을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지 않아서 버스가 가면 리무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서두르다가 투자를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분할 매수하세요. 그러면 갖다 질릅니다. 떨어지면 원수 같아, 전문가가. 지시 전문가와 같이 공부했더니 전문가가 사줬더니 떨어졌어. 에이, 원수 같은 전문가 같이 있어봤자 돈 못 벌겠구나.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났더니 또 올라갔어요. 아유, 또 올라갔네. 저런. 저놈이 나를 갖다 또 약 올리고 가버렸네. 이게 주식입니다. 그럼 내가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구나. 그렇다면 사도 괜찮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전문가가 설명하는 걸 듣고 내가 확신을 했을 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영업이익도 못 내고 재무분석을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무분석을 공부해야죠. 실제로 제가 아는 치과 원장 전문가님, 왜요? 제가 사실은요, 31살 때 공인회계사 학원을 동안 몇 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니까 역시 깡통내는 일은 없더라고요. 지나와서 보면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걸 참을 수 있으면 내가 고수죠. 그죠? 참는 게 너무 힘듭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천장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 주가가 고점을 향해서 상승할 때, 수익이 극대화할 때까지 강력 보유하라. 역사적 신고가의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공매도가 부려워서 다 내다 팔았지. 어우, 오늘도 날아가는데. 가만 있어봐. 날아가. 사이버 결제할까? 날아간다고. 어우, 전문가님, 이거 뭔 일이야? 모릅니다, 저도. 기업이 좋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얘도 나가니까 누구도 나가지 않을까요? 이니시스는 안 나갔나? 결제 종목. 얘도 나가잖아요, 신고가. 여지없이 템플턴이 사준 종목은 이니시스 신고가. 아, 그 다음에 하이 사이버 결제 신고가.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시장이 떨어진다는데 얘네들은 아는 바도 없어. 그냥 같이 가버리네. 가만있어 봐. 이니텍도 나가나? 모르겠다. 오늘 안 나갔나? 얘는 못 나갔네. 다 결제 종목들이 나왔는데. 얘는 올라갔다 내려왔네. 자, 결제 종목들이 나갔잖아요. 사이버 결제. 그죠? 신고가.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신고가. 아, 배 아프다. 전문가님 사요? 사야지. 사야지. 박스 돌판대. 사야지. 어우. 짜릿해. 그죠? 이게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죠?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 이게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들고 가? 벌써 잘라야지. 아니, 더전 비전인데 무서워서 어떻게 들고 가요? 빨리 잘라야지. 안 간다는, 더 이상 안 갈 거라는데? 너무 고평가 났다는데? PBR이 이게 뭐예요? 8.63이야. 너무 고평가 났으니까 잘라야 되나요? 주도주가 갈 때는 얼마요? PBR이 12배도 가고 20배도 가고 한샘이 18배, 한미약품이 11배, 그죠? 한미사이언스가 20배, 삼리식품이 18배, 그죠? 대우조선의 양이 12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지금 8배, 8.63배. 그런데 뭐 PBR이 1이면 고평가라고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전문가님 PBR 1은 고평가 아닌가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들고 가면 그러니까 멋진 말을 하잖아요. 매트릭스도 예? 재접속하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케이지니스도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더 이상 안 가는데 신고가네. 얼마나 오를지 자기 마음대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죠. 말이 돼요? 화이트진로 참 잘 갑니다. 함부로 이미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 오를 수 있겠는가?
얼마나 오를지 자기 마음대로 한계를, 배당받으러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오늘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배당받으러 가서 극대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트질로. 혼자 하니까 이런 걸 잡아내지 못하죠. 또 나가네.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아우, 배당받으러 가자. 배당이 5% 준대. 맛있잖아. 또 가자. 아, 그래서 열심히 사줬어요. 또 내려왔어. 올라가는데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계속 사줍니다. 그랬더니, 전무관님. 아니, 뭐, 일본하고 뭐, 지금 7월 달에 뭐, 맥주, 불매 운동 벌린다는데, 아, 더 잘 됐지. 들고 가요. 각자 들고 갑니다. 쭉 올라가서 그냥 오늘 또 나가. 아우, 시장? 알 바 아냐. 지금 돈이 얼마나 커졌냐. 안 팔어. 뭘 팔아요? 팔기는요. 돈 주는데. 알아서 파이프라인이 돈을 갖다가 그냥 계속 수도꼭지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걸 막아버려? 아니, 수도꼭지를 막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돈이 그냥 떨어지는데요. 그잖아요. 그냥 틀기만 하면 그냥 돈이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막아버려. 아, 이게 빠친거 기계인가? 그죠? 건드리기만 하면 자꾸 떨어지네, 돈이. 야, 그러면 안 팔아야지. 그죠? 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들고 가요. 다 나와. 잘 간다, 진짜. 다 나와. 어디서 그랬어, 자꾸만. 템플턴이 옛날에 사줄 때. 다 나오라니까, 제가. 막 그랬습니다. 다 나와. 없는 사람 다 나와. 사, 안 사? 사요. 없는 사람 다 나오라니까. 막 제가 막 그랬습니다. 웃자고. 근데 진짜 다 나와 같아. 다 나와가 정말 잘 가죠. 다 나와. 어우, 다 나와. 오늘 어떻게 됐나. 다 나와. 다 나오래. 다 나와. 어이, 참들 잘 간다, 진짜. 야, 다 나와가 이렇게 갔어. 전무관님, 다 나와 자를까요? 아유, 임원이 사니까 또 사. 아유, 떨어지면. 아유, 떨어지. 전무관님, 손절할까요? 뭔 손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아유, 떨어지. 손절. 잘 붙들고 있어요, 로사님. 가는 종목을 함부로 자르는 거 아니라 그랬죠? 95%예요. 아유, 축하드려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가는 놈을 왜 잘라? 그죠? 아니, 돈을 그냥 알아서 주잖아.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수도꼭지만 틀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도꼭지 틀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지, 뭐. 그죠? 가는 놈을. 자, 잘 들고 가시고요. 오늘 신났습니다. 아까 뿡뿡이 아빠님도, 아유, 전문가님 무슨 일 있나요? 몰라. 가는 놈을 왜 흔들려요? 그냥 돈만 벌면 됐지, 그죠? 네. 사이버 결제가 그래서 잘 나가고 있고. 수익을 키우자 한다면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너무 쉬운데 이걸 안 해. 아니, 태어나서 있죠? 꽃도 피워보지도 못했어. 그러니 그냥 상장 폐지야. 아, 없어졌어요. 이건 뭐 뒷다 추천해가지고 또 깡통 만들었어요. 아유, 전문가님, 왜요? 아유, 진짜 이거 내가 30% 손실 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손절했어요. 다른 방에 갔더니. 아, 근데 전문가 방한테 또 29% 손실 또 추천해서 또 샀대요. 차트가 갈 것 같다고. 아, 그 템플턴 방에 오니까 또 자르라고 그래. 이런 세상에. 아니, 전문가님,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보고 주식 투자 하라는 거랍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부실 기업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또 손절해요? 아니, 30% 손절 나서 손절했는데,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갔더니 또 사라고 그래서 사서 또 29% 손실 났는데, 템플턴 망해. 또 자르라고 하면 나보고 주식 투자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전문가들 도대체 뭡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죠? 잘라야 됩니다.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죠? 진짜 상장 폐지가 됐어요. 모바일 시청은 말소리가 안 들려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운영자들한테 진단, 뭐죠? 점검을 한번 받으세요. 점검 받으십니다. 뭐가 이상이 있었으니까. 참, 이런 거 사들고 와요, 전부 다. 업황이 못 가잖아요.
지금 그 사이버 결제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KG 에니시스도 가고 있고, 사이버 결제도 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 어팡이 못 가는 이거. 하나 손해보험사. 제 방에 들고 왔는데 전문가님 자르지 못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에이, 인수 같은 종목 들고 있다가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다 추천주래요. 어팡이 안 가는 거 찾더니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이, 진짜 그렇죠. 어? 이거 간지다. 아니 이렇게 가는 종목 사면 안 되나요? 그냥 우상향하는 종목 사야지. 그러면 돈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건 뭐요? 희망의 내리막길을 롯데 손해보. 차트가 바닥이라고 샀더니 땅굴로 내려가고 땅굴 내려갔더니 지하 3층으로 내려갔네. 차트가 바닥이라고 샀어요. 그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어떻게 이제? 누구하고 똑같대? 최근에 손흥민 그 모리뉴 감독의 얘기가 우리는 지금 계단 11층에 있었는데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제는 손흥민이가 다치는 바람에 4층에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발코니에 손만 붙들고 있습니다. 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참 멋진 비유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인터뷰를 내용을 들으면서 팔 다치는 바람에 어제 또 보니까 1대0으로 졌어요. 손흥민이가 없어서. 참, 아, 손흥민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구나. 자, 우리는 뭐죠? 템플턴의 여러분의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템플턴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그죠? 한화손해보. 제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지금 이게 살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땅굴로 내려가잖아요. 지하 1층, 2층, 3층. 바닥이라고 여기서 샀다고요? 바닥이라고 사서 어팡이 못 가는 종목을 사면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제 4층에서, 이제 1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4층에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본다. 그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어팡이 못 가는 종목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나요? 여러분 가르쳐 줬잖아요, 지난번에도. 왜 이걸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보험 영업 수주율이 158에서 155, 159, 155, 145. 자꾸 떨어지잖아요. 영업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영업을 못하니까 여러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럼 롯데손해보험도 보자. 예? 롯데손해보험도 143, 144, 141, 124, 120.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추천하면 사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와, 재무 분석을 가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나안 사야지. 너무 쉬운데 재무 분석은 필요 없대. 오로지 차트가 전부래. 차트쟁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거 안 사야 되는구나. 안 사니까. 안 사, 샀으면 아주 땅굴로 내려가서 나 죽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팔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손실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해도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차트만 보면 된대. 아, 영업이익이 점점 감소하는 기업이 어떻게 차트만 보면 됩니까?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투자 수익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평균 회계잖아요. 평균 회계를 잘 이용해서 돈번 사람이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다 뭐요? 다이 이론을 갖다 갖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만 안 해요. 전문가가 차트만 얘기하면 차트가 다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기업 분석을 할 생각도 안 해요. 부실 종목인지 뭔지, 돈을 까먹고 있는지, 유보율이 마이너스인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주식을 단순히 주권이라 아니라 그 기업을 부분적으로 소유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업을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친구한테 동업을 했어요. 친구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그래도 여러분 동업할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주식시장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내가 저 기업하고 동업을 하는 거지. 투자를 하는 순간 여러분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수익을 내는 그거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을 생각을 안 하고, 아유, 보니까 뭐 기업이 뭐 차트가 어떻게 될것 같다고. 완전히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건 뭐예요? 결국 큰 부자가 되질 못하는 거죠. 맨날 잘못된 불량 감정했다, 몰빵했다, 깡통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을 분야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예요. 기술 분야가 됐든 금융 분야가 됐든 기업에 대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업계 사정을 잘 아는 기업에 여러분이 투자해서 위험 감수가 가능하도록 할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우리 직장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다. 그럼 그 기업에 관련 정보를 알면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대로 갈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자신의 직장에 관련된 종목이 이 기업은 어느 기업이 가장 뛰어나지. 그러면 그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재무 분석은 하지도 않고 뭘 하냐? ARS 뭐 33만 원짜리 이런 거 그냥 투자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차트로 막 그냥 보내고 그저 카톡으로 보낸 거 그냥 그거 사가지고 여러분이 재무 분석도 안 했는데 그걸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그죠? 안 합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그래요. 제 방에 들어왔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공부는 전문가가 알아서 오고 나는 종목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에 가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럼 다른 방에 가서 그냥 그런 종목 사세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집니다. 그러니까 막 10매덕씩 날리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도 꾸준히 자신의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다트 이외에 어떤 정보도 여러분 시장에서 믿지 말아요. 믿을 게못 돼요. 그죠?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비모리 반도체 130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어우, 얘는 신나게 나가고,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어요. 하이튼. 들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아유, 장관님,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나 비중이 많아요. 빠지지도 않네. 그죠? 시장이 떨어졌어? 난 그런 건 몰라. 그죠? 시장이 떨어졌어. 나 그런 건 몰라. 그냥 가. 그러면 안 파는 거지.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많이 이틀 동안 조정해서 많이 아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은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부실 기업을 만지면 죽습니다. 예? 부실 기업. 가다가 지금 조정 들어갔죠. 그죠? 얘가 뭐 그린한 사이언스 무슨 일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황사가 또 온댄다. 봄 되면 또 황사가 오니까 얘는 실적이 더 좋아지겠지? 안 빠지네. 그죠? 주가는 늘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하면서도 계속 우상향 하더라. 그냥 우상향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파는 거죠? 조정 들어와. 전문가님, 나는 투기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 저는 투기꾼입니다. 예. 오늘도 짜릿하잖아요. 상한가 먹어야 되니까. 그 상한가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상. 그래서 오늘 50이 상에 나갔죠. 나갔나요? 50. 모르겠습니다. 그죠? 또. 아유, 전문가님. 모나리자. 그죠? 난리 났네, 참. 끝났을까요? KM. 얘들 왜 그러는 거예요? 안 끝납니다. 당분간 더 가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주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이트 질러 보니까 재밌죠. 좋은 고배당 받으러 왔더니 일본이 알아서 우리나라 수출 규제하면서 맥주 파동을 만들어놨어. 지네 맥주 안 팔리고 한국 맥주 하이트 질러가 잘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 적자였어. 아 그런데 일본 때 덕분에 우리 맥주가 잘 팔리네. 그럼 나는 돈 버는 거지 뭐. 그럼 우리는 거기다 갖다 동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트 질러가 돈 벌어줬죠. 이게 진짜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사면 돈이 벌리잖아요. 오늘도 떨어지는데 아 시장이 15포인트 빠지는데 얘는 올라가기만 하네. 아 얘 그냥 갑니까? 언제나 이렇게 조정하고 가고 조정하고 가고 조정하고 가고 그죠? 조정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조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난 조정을 죽어도 못 봐. 아 근데 이 저점을 높이면서 가는 건 뭐예요? 수익이 얼마나 커진 거야. 이거 하나만 봐도 안 팔어. 너나 팔어. 난 돈 벌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팔아버린다니까요. 왜? 자신의 매매 원칙이 없으니까. 자신만의 매매 원칙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전문가님. 그죠? 쉽지 않죠? 그죠? 잘 그래서 주식 투자의 핵심은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재무 분석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뭔 싸움을 벌려야 돼요? 무슨 싸움을 벌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자신과의 싸움을 벌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면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느냐 끊임없이 여러분의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사이버 결제가 저렇게 나갈 때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죠? 우리 로사님도 이거 들고 갈 때 얼마나 흔들렸어요? 전문가님, 아유, 또 떨어졌어요. 아유, 잘라야 되나요? 또 전문가, 잘라야 되나요? 아유, 정말 어떡해요? 95%까지 들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아까 저기도 전문가님, 나 100% 넘었습니다. 자, 이런 게 뭐예요? 템플턴이 이걸 힘 있게 들고 가야, 이 조정을 받을 때 힘 있게 들고 가야 어떻게 해요?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커지는 거예요, 수익이. 이 고통을 다 참은 거잖아요. 참은 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못 참잖아요. 그럼 참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익이 더 커진 거죠. 이게 뭐예요?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었을 때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확신의 크기, 기업에 대한 확신의 크기는 어디 있어요? 확신의 크기. 내가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확신의 크기가 생기려면 뭔 일을 벌려야 되냐고요. 에? 뭔 일을 벌려야 되는지 아세요? 기업을 분석했으면 업황이 어떻게 될지 펀더멘털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는지 봐야 되죠. 차트를 보고 이걸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 매수할 것인지 여러분이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매수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죠? 여러분이 이 기업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기업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공부의 양. 그죠? 두 번째. 수많은 투자 경험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경험치가 쌓이죠. 경험치.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기업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치.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었기 때문에 아, 이럴 때 안 팔고 가면 되는구나. 좋은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영업이익이 잘 내니까 이 경험치로 봤을 때 이 기업은 들고 가면 수익이 점점 커진다는 확신. 그죠? 세 번째, 여러분의 기질. 그죠? 여러분의 기질이 나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럼 못 참아요. 여러분의 기질이,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은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기질이라고 그런다. 성공 투자의 핵심은 세 번째 기질.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필요 없대. 종목만 달래. 전문가가 대신 공부하고 나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낼까요? 공부한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낼까요? 잠깐만요. 왜 템플턴이 차트 기법을 얘기 안 하고 매 이런 얘기만 해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서 기업 분석을 하고 차트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기본을 갖췄다면 그다음부터는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 왜 들고 가지 말아야 될지 이걸 여러분이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깨달으면서 갖고 가야 수익이 100%, 200%, 300% 내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오늘도 끝 상한가 간다고 가서 짜릿하게 먹어야 된다고. 과연 몇 사람이나 트레이드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지금 54명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나는 트레이드해서 돈 벌었다 그러시는 분은 1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는 돈못 벌었습니다. 그런 분은 2번. 여러분이 트레이드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번. 나는 못 벌었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트레이드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절로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극소수예요. 그래, 다 부자 만들어 준다 그러죠. 그죠? 부자 만들어질까요? 10번 잘하다가 한 입에 톡 털어 놓는 거예요. 10번 잘하다가 한 입에 톡 털어 놓습니다. 왜? 템플턴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한 입에 톡 털어 놓습니다. 에휴, 그렇지 뭐. 내가 뭐돈 벌겠어, 단타에다가. 그래서 주식 투자를 성공하려면 시세의 흐름을 감지해서 매수 신호가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자신은 예측과 달리 고평가 됐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장세를 파악하고 현재 시장 상황과 큰 흐름을 읽어내는 여러분의 감각을 읽어나갈 때, 길러나갈 때,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주도주를 잡고도 들가가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 차익 실현한다면 자신의 사전에 절대로 텐베고는 영원히 없습니다. 오늘도 증시를 부지런히 연구하라. 끊임없이 공부하라. 제시리 버무와는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줍니다. 주식 투자하는 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조 단위로 돈을 벌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식 시장은 고수가 없고 끊임없이 주식 투자는 훈련 과정이다. 주식 투자는 고수가 없대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훈련 과정이다. 똑같은 얘기죠. 시간이 허락하는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만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최소한 기업의 재무 분석이 되는 종목을 선택하되 탑다운 방식으로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업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해서 저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지 여러분이 조사를 해본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잘 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매수해서 가보는 전략은 어떨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투자예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 시장이 폭락했어. 야, 그러면 뭐가 나가겠지? 당연히 반도체가 좋은 일 벌이겠지. 따라서 반도체를 매수했더니 주도주로 가잖아요. 업종이 상승할 때 주도 업종과 아울러 주도주가 나오게 마련인 거예요. 업종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동반 상승한다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유, 증권주만 동반 상승하고 다른 종목은 동반 상승을 안 하는 거래.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맨날 코스피, 그죠?
001만 치워갖고 그거 갖고 오르락내리락한 건 설명하고 앉아 있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줘야죠. 이 기업은 지금 영업이익이 형편없다. 이자도 못 내는 형편없는 기업이다. 그러면 한계 기업이니까 이건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주식 투자지. 네? 여러분이. 그런 건다 버려버리고요. 차트가 어떻게 됐대, 차트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맨날 지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차트가 여러분을 다돈 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장은 원래 탐욕과 공포의 장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죠? 시장은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맞아요?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았다면 투자는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 사업이 되는 거예요. 투자는 마음 사업,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그죠? 예, 네, 전제가. 기업의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을 거쳤다면 그다음부터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아유, 여기에는 반드시 기질인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래,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니까. 참 어렵다. 에이,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오늘도 그냥 짜릿한 상한가 먹으면 되지. 뭐 쓸데없는 얘기, 뭐 강의해봤자 여러분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진짜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SKC? 예. 도가야 되겠죠. 제가, 전문가님, SKC 사면 돈 될까요? 괜찮지요? 2차 전지 배터리, 동박 기업을 인수하고, 폴리이미드를 인수해서 기업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벌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들고 가셔야 되죠. 템플턴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절대로, 템플턴은 매수의 원칙이 그겁니다. 기업이 기술 수출을 해야 하고, 두 번째, 대주주의 지분이 10% 넘기는 경우, 추세가 우상향하는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기업이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기업이 부실할 가능성이 없죠. 기술 수출해서 돈을 갖다가 지불하니까, 돈을 받으니까 역시 위험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매수했더니 수익이 커진 겁니다. 바이오 종목이라고 무조건 샀나요? 안 샀습니다, 저희들. 그죠? 어우, 이게 뭡니까? 반도체 잘 나가는데. 오늘도 나갔나? 한번 볼까요? 삼성이 이끄는 비메모리 투자기이기 때문에, 어우,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보부 반도체. 오늘도 또 나가네. 어휴, 오늘 신고가 냈다가 내려왔네. 종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갈때더 좋은 일이 생긴다. 어휴, 다못 따오겠네. 여러분이 그래서 또 여러분이 확고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지식을 쌓아라. 그래야 이기는 투자 된다. 나는 기동량으로 한다고요? 나는 공부 안할 테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공부하고 대신해 주라고요? 대신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템플턴 전문가가 됐든 다른 전문가가 됐든 다 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검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부실 종목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저 전문가는 공부도 안 했구나. 무슨 종목인지 뭘왜 사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걸 다알수 있는 거예요. 기동량으로 산다고요.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해서 돈을 무지하게 준다고요. 2, 3개월 시세를 예측해서 돈을 벌수 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래. 누가요? 필리 피셔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향후 장세를 전망해서 투자하는 엉터리. 그죠? 3,000포인트 간다는 동, 5,000포인트가 간다는 동, 내일 당장 시장이 폭락해서 뭐 대한민국 시장이 붕괴된다는 동,
그런 말을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시황에 따르지 말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들고 갈 때 그 기업이 어떤 수익을 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는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자신의 판단이 정말 옳다면 옳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리스크를 걸고 투자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투자잖아요. 그죠? 그 어느 전문가도 경기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전망치가 다양하게 발표될 때마다 그죠? 주식 맹수를 그렇게 망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이 앞으로도 영업 환경이 좋아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면 여러분은 그럴 때 서서히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걸고 분할 매수를 할 때 수익이 커지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TV가 가다가 떨어집니다. 아유 이제 끝났나. 끝났나를 하면 또 올라가고 끝났나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이것이 여러분이 주식 갖고 하는 이유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갈 때 공매도를 두려워 내다 팔고 그죠?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100% 나가니까 홀랑 팔아버리고 아휴 1800% 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부실 급등주 나간다고 그거 뭐 상한가 같다고 자랑하고 그거 먹어봤자 여러분 절대 도움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죠? 돈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수자 제가 지금 봤는데요. 이렇게 거치시가 정리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오래 들고 가면 다 돈을 버는데 그죠? 다 돈을 버는데 주가 변동성을 보면 여러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돈을 벌었냐는 거죠. 이거죠. 이거.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했을 때 여러분은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자, 철저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매매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기준 저평가지 발굴했다면 그 다음에 추세를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 추세 매매와 장기 투자 기술을 접목해서 중장기로 쫙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 이걸 배울 때까지 헤매더라. 방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고 저녁은 8시 반부터 10시, 10시 반까지 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뭐죠? 40강의를 통해서 특별 할인 혜택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 강의는 종목까지 이제 하니까 그걸 들어서 직장인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걸 매수해서 종목을까지 얘기해 주니까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은 2주까지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실시간 방송도 다 듣겠다 그러면 그죠? 여기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자한테 물어봐서 가입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행복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항상 이렇습니다. 1보, 1강,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2강. 그 다음에 3강의 기본적 분석, 4강의 심리적 분석, 5강의 역시 포트폴리오 전략과 그 다음 자금 관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봤지만 사이버 결제를 아직도 95%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은 템플턴 방에만 있습니다. 그죠? 100% 넘어서 들고 가고 있는 참 의료원들은 그래서 수익이 커지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내 종목 포트에 못 가는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다시 걔들이 갈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